반도체의 내부 발열까지 측정할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반도체 소자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전자들이 작은 길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반도체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저하시키는 그런 중요한 문제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어서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현미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정밀화되어가는 반도체. 하지만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은 늘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연구팀은 반도체 발열을 측정하는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을 개발해 문제의 답을 찾아냈는데요. 기존 적외선 방식의 수입 현미경에 비해 분해 능이 10배 정도 뛰어난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은 레이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발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